예로부터 기쁨을 나누며 먹었던 잔치국수는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맛을 내기는 쉽지 않은 법이죠. 상남시장에서 맹물이십니다. 아, 상남시장에 역사 같으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맛 좋기로 유명한 손 만지자 슈퍼우먼을 소개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90년대도 이어 90년 그 30년 동안에 단골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맛있으니까. 오랜 역사만큼 먹을거리도 가득한 이 시장에서 손꼽히는 명물은 바로 이 국수라고 하는데요. 다른데요? 잔치냐 비빔이냐 영원한 난제를 풀어주는 일명 반반국수. 야, 최고다. 일단 탱글한 소면과 싱싱한 채소, 매콤 새콤 양념을 슥슥 잘 비비고. 맨날 고민하는데. 양념도 진짜 맛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 수한 잔치국수를 맛보면 이게 바로 찰떡궁합이죠. 한 번에 먹고 싶은 거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메뉴는 반반인데 사장님 인심은 두 배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딸이 손녀만 할 때 그때부터 온 것 같아요. 손녀가 먹는 이 한 그릇 속에 할머니와 엄마의 추억까지 담겼다는 걸 아직은 모를 겁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요. 엄마랑 같이 밑에서 시장 한 바퀴 돌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똑같은 기억을 가지지 않을까요? 이 국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물국수 하나, 비빔국수 하나 하면은 양이 많으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 가지로 일해 가지니까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한결같이 국수를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진하게 넣어주시네요. 저렴한 가격에 둘 다 담아낸 것이 지금의 반반국수라는데요. 진짜 푸짐하게 주시네. 짬짜면보다 더 기발한 맛의 틈새 시장을 연 반반국수. 이미 손님들은 반반국수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빠졌죠.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 집을 알게 돼가지고 찾아왔는데 손 만지자시라. 왜? 아, 그렇게 이분이 참 손으로서 이 모든 게 해결을 하시는 분이구나. 왜? 이렇게 맛있는 맛집을 만드는구나. 그래, 그때 생각했거든.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에? 이름 손만지자입니다. 아니 본명이세요? 우와.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 이름으로 마치꼬예요. 근데 이제 한국 이름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만지자가 됐어요. 손이 손가다 보니까 손만지자가 됐죠. 인생은 이름 따라 간다고 했던가요? 진짜 운명 같은 이름이네요. 그 이름처럼 평생을 손에 물기 마를 새 없이 바지런히 국수 하나만 만들며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재료 준비도 허투루 하지 않는데요. 매 뒤치면은 질기요. 그렇기 때문에 살금 휘었다가 내야 돼. 손 만지자 슈퍼우먼의 손길이 국수 한 그릇에 배기까지 사연도 참 많았습니다. 참말 시집 와갖고 신랑 돈이라고는 구경은 못 해봤어요. 간이 좀 안 좋아갖고 간 경화로 늘 아파 계시고. 결혼 후 몸이 아픈 남편 대신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무작정 시장으로 나갔는데요. 그래 이제 애를 얻고 고구마 한 단을 한 2,000원은 2,500원을 주고 사면은 그걸 까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한 5,000원은 만드는 게 까갑하니까 좀 남더라고요. 난생 처음 뛰어든 장사가 힘들어 엉엉 운 날도 많았지만 고생 끝에 결국 작은 포장마차를 열게 된 슈퍼우먼. 슈퍼에 가서 한 개씩 사다가 국수 장사를 시작했지요. 마을에서 손맛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는 슈퍼우먼의 어머니. 국수를 삶는 어머니 어깨 너머로 국수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데요. 아직도 그때 맛봤던 어머니의 국수보다 더 맛있는 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손으로 만지면 금세 맛깔나는 국수가 되어 나왔던 그 맛을 내기 위해 부지런히도 살았다고요.
4시에 일어나면은 예. 오늘 오전에 일찍 할 거는 좀 곤란해야 되거든요. 오후에 또 늦가 잔을 받아주고. 잠은 보통 1시, 2시. 아이고, 그때는 막 돈만 생각하고 젊음이 있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모르고. 1,500원짜리 국수를 팔아 세 식구가 아등바등 생활하려니 때로는 모진 소리도 해야 했습니다. 너무 돈이 없어갖고 저 우리 애기가 그래 혼역을 하는데 지나가다가 수프 앞에서 복숭을 하나 사달래요. 이런 복숭이 있는데 그 수프 앞에서 우는데 돈이 없어 사주지를 못하고 애기가 붙였는데 막 내가 두드리 폈어요. 우리 딸을 과일 하나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 과일 못 사준 거기 내 가슴에 매이지요. 이래갖고 그래서 돈을 벌라고 악착같은 마음으로 하루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하굣길 마중 한번 못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마는 자식을 위해 국수를 말았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친절하시네요. 국수도 배려가 느껴져요. 네. 진짜. 예나 지금이나 넉넉한 인심과 맛은 변함이 없다네요. 옛날에가 맛있는데 지금은 훨씬 맛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한번 맛보면 대대로 단골 손님이 된다는 반반국수. 어렸을 때부터 단골. 어렸을 때부터요? 네, 10년 단골이에요. 10년 단골? 10년 단골이에요? 네. 몇 살이에요? 몇 살인데요? 10살이에요. 어, 평생 다녔네요, 평생. 와, 이거 진짜 찐단골이죠. 아, 괜찮습니다. 저 홀 좀 정리하고 있을게요. 이어 와서 양념장 해보게. 사위 창권 씨는 13년 전부터 슈퍼우먼의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국수집의 전통을 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좀 소품 넣어. 많이요. 파가 들어가야 국물이 시원하거든. 더 갖고도 작다 많이 해라. 아끼지 말고. 오, 가르치실 때는 확실하게 아이고, 하시네요. 팥 좀 넣어라. 이래 넣어갖고 그래 하고 뭐 막 아낌이 없어야 된다. 팍 넣어라. 팍 넣어갖고 뭐 깨소금을 아낀다든가 파를 비싸다고 아끼면은 맛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항상 변함없이 그 양 그대로. 아, 지금 옆에서 경직되셨어. 그걸 한 가지 비싸다고 아끼면 돼. 항상 그 맛을 내야 되니까. 그렇지 마. 양념만큼도. 숨가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켜온 단 하나의 장사 철학이 있다면 그건 바로 변함없는 맛과 양.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베푸는 마음입니다. 한바탕 바쁜 시간이 지난 오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거 유통에 장 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당일 사용할 재료는 그날그날 싱싱한 것만 골랐어야 최상의 국수 맛을 낼 수 있다네요. 40년 동안 한 곳에만 있다 보니 여기도 단골이 있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부터 네. 내가 이 집 거래를 했는데요. 그 집의 며느리였네. 아. 지금 항상 좋은 거 선별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아. 신선한 재료뿐일까요? 지금의 맛을 내기 위해 사소한 과정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사이 슈퍼우먼의 청춘도 훌쩍 사라졌는데요. 누가 여자분들 둘이 셋이 와서 친구 간에 뭐 모으면서 막 웃어 삭고 할 때 그때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 친구들하고 저래 모여가지고 저렇게 참 좋은 정다운 이야기를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먹구나. 그러나 나는 돈을 벌어야 내 새끼를 가르친다. 정말 앞만 보고 걸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협착증과 디스크로 허리 수술을 받았어도 가게를 비우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병원에서는 좀 쉬라고 하는데 안 아프면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그래 일로 하고 있습니다. 오면은 제 얼굴이 안 보이면은 어디 갔느냐고 하고. 힘든 날도 많았지만 단골들과 정을 나눴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데요. 그날 밤. 엄마 나왔어요. 밥 먹나? 외동딸 경아 씨가 가게에 왔습니다. 아, 나왔다 나왔군요. 비 오는 날 한 번도 학교 앞에 데리러 가지 못해 늘 미안한 딸에게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손 만지자님 어디를 만져드릴까요? 아이고 어깨 만질게요. 많이 좋다. 손은 안 만지고 어깨만 만질까요? 손을 만져야 되는데 손 만지자님. 아이고 어디 만지자라 좋아요? 어깨 만지주면 시원하게 좋아요. 어깨 만지자. 그래서 엄마가 틈만 나면 딸에게 건네는 것이 있습니다. 복숭아. 복숭아 하나 사주지 못해 한이 맺혔던 날들. 겉으론 자식을 혼내고 있었지만 속으론 스스로에게 매질을 하고 있던 엄마의 마음을 딸은 알까요? 살짝 나요.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많이 속상하고 자식한테 못 사준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프죠.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사주고 싶고 하니까. 밥 먹어 먼저 드세요. 아, 니부터 먹어라. 엄마 드시고 제가 많이 먹을게요. 재미있으니까. 저 먹을게요. 건강하게 항상 내 옆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참 고생인 보람이 지금에 있구나. 행복하구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갈라지고 거친 손으로 고생만 하다 흘러버린 세월. 이제는 행복만을 만지고 살 손 만지자 슈퍼우먼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